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딱지 공주라는 동화를 들려주도록 할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와 아기 동물들이 한가롭게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심심하셨는지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얘들아, 우리 공주님은 코딱지를 봐서 어떻게 할까? 가장 먼저 아기 토끼가 말했어요. 우리 공주님은요, 코딱지를 파서 엄마한테 요렇게 그림처럼 줘요. 어, 말도 안 돼. 공주 엄마는 왕비님이야. 왕비님한테 코딱지를 주다니. 아, 그건 너무 무례한걸. 우리 돼지공주님은 코딱지를 파서 꿀꺽하고 먹을 거예요. 요 그림처럼 말이에요. 그걸 먹는다고? 코딱지는 병균 덩어리야. 먹으면 병이 걸릴 수도 있어. 아기 캥거루가 몸서리치며 말했어요. 야옹야옹. 우리 공주님은 코딱지를 파서 땅에 묻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처럼 말이에요. 그 말에 아기 원숭이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오, 안 돼. 다른 사람이 코딱지를 밟으면 어떡하냐고. 오. 우리 공주님은 코딱지를 파서 모르는 척하고 톡 튕겨버릴 거예요. 이 그림처럼 말이에요. 해구구, 해구구, 끔찍해. 코딱지가 다른 사람한테 붙으면 어쩌려고. 아기뱀이 혀를 해드리며 소리쳤어요. 공주님은 코딱지를 파서 슬쩍 컵에 넣어요. 녹으면 안 보이니까요. 아, 오늘은 안 마실래요. 할머니가 아기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 그렇게 할머니와 아기 동물들은 궁전으로 향했어요. 우리 공주님은 바로 이렇게 하신답니다. 아, 난 이렇게 휴지에 싸서 버린답니다. 재밌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코딱지 공주.